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오. 솔직히 나도 그랬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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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군침이 싹 도는 루피 코스프레? 이거를? 아, 대박이다. 이쁘신데 이분도. 일단 코 모양이 루피를 닮았어요. 루피 그 자체네요. 루피 고맙습니다. 최고의 상남자. 뭐야? 이 뭐야? 일단 뭔지 몰라요. 시트지를 자르고 김을 반갈죽하고. 이거 네이버에 가슴털 로망스. 맞아요. 저 최근에 한번 싹 몰아서 밥 썼거든요. 괜찮아. 재밌어가지고. 아니 가슴털 김이에요? 야 김이. 나 밥 가져와라. 야 대박이다. 이걸 이미 태어난 분인데? 귀칼 카나오가 뭐죠? 아 카나오 캐릭터? 어 눈매가 좀 닮았어요. 약간 슬픈 듯한 캐릭터잖아요? 닮았어요.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더듬이와 저잡한 선글라스. 이거 뭐야? 이거 안 나왔잖아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어디 있어? 여기네. 아니 저는 모조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신경은 더 카노에 쓰신 것 같은데 모조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롤 리산드라 코스프레. 전 롤을 잘 몰라가지고 두 분이 판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볼펜과 크레파스. 리산드는 어떤 캐릭터죠? 이분하고 지금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아직은 연상이 안 되는데. 이런 네. 캐릭터는 아닙니다. 펜인가? 펜이랑 크레파스. 아 묶었다고? 상상이 안 되는데. 옷걸이에 옷을. 오 잠깐만 지금 머리에서 느끼고 오! 시작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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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분 있잖아요. 적가 코스프레로 유명하신 아~ 분. 어, 진짜 그분이 할 법한 그 정도 느낌이야. 와, 야 이거 아이디 너무 좋았다. 나 이거 우승 후보 중에 올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 드래곤볼의 근본 셀? 셀? 셀은 진짜 잘했거나 진짜 적가거나 둘 중 하나야. 잠깐만. 슬리퍼가 나왔습니다. 보인다 보여. 오? 어, 벌써 보여? 보인다 보여. 어, 벌써 셀 보인다. 보여. 벌써 셀 보여. 벌써 셀 보여. 와. 와 대박이다. 와 되게 잘 만들었어. 나라라 슈퍼보드 저팔계 코스프레. 보인다. 저팔계 코스프레는 솔직히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 친구가 굉장한 용기를 냈어요. 아니 퀄리티 좋아. 퀄리티 좋아. 바주카도 어떻게 만든 거야? 바주카도 만든 거 같아. 그러니까 만든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귀엽다. 자고 있는 와나나를 깨워버렸다. 날 깨웠다고? 이게 뭐야? 아 나 이런 거 보면 불안해 약간. 아 나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 정답입니다. 아 이상해. 아 너 누가 날 깨웠는가. 어 이상해. 이거 뭐야 좀비 같아. 무서워요 이거. 이게 뭐야? 왜 너 피처럼 썼어 인증을? 인증이. 내 영상 보지 마. 아 그냥 미친놈이야. 야. 야. 어, 영빈아 고맙다. 원하나 영상 버전도 있다는데. 영상 뭐야? 버전. 아, 안 봤으면 좋겠어. 영상 버전. 아, 무서워. 움찔하는 것 봐. 야, 야 팔 나오는 것 봐. 뭐야 이거? 너 앞으로 코스프레 하지 마라. 어 굉장히 기괴하네. 광기다. 어 진짜 광기 그 자체였어요. 사실 오래 전부터 네 코쪽 같은 대열을 기다리고 있었다오. 핑박이. 어 갑자기. 뭐 뭐야? 통통하신 타입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마르셨는데. 아 비닐 쓰레기 봉투를 해놓고 뭘로 채우셨어요? 어, 얼굴 근육이 상당히 살아계시네. 봐봐 마른 체형인데 배에다 뭘 집어넣으신 약간 거예요. 약간 뱃살을 표현하기 위해서. 뚱뚱해 보기 위해서. 좀 나가지마 제발 좀 진짜. 왜, 아니 왜 사진마다 다 다른 사람 같아. 다른 사람 같아. 처음 했을 때보다 퀄리티가 어, 네. 업그레이드를 했네. 어, 나 이거 굉장히 좋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었고 노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고생했어요. 태양만세. 화초 키우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자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제발. 제발 집안에만 있으라고. 제발 집에 있어요. 방구석 코스프레라고 왜 자꾸 쳐다가.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그리시네. 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신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또야? 귀걸이. 아 내 눈. 제 편집자입니다. 이분은 완성이 되게 계신데. 이걸 왜요? 얘 미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완성형이신데 이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진짜 살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음성인데 이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고.
솔직히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정말로 뻥이야. 표정 봐. 표정 봐. 이건 이건 그냥 본인인데? 아니 진짜 야. 야 이거는 이거는 와 야 재편집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재편집자예요. 그림 가지고 였어. 나의 순결을 마음 이렇게 짓밟다니 이 녀석 각오해라. 영상도 있어. 영상 보자.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뿐이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 녀석 각오해라. 이야 덥다 덥다. 어 성대모사 체형 제스처 다 표정 이거 무지렇게 우승후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야 훌륭해요. 미치겠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미치겠다. 다음에 니코철 참가입니다. 어릴 적 추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최대진님께서 만들어주신 코스프레고요. 세 자리 수의 몸과 빨간색 캐릭터의 옷이 필요하답니다. 아 보인다 보인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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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다. 이거 미술 활동 아니야 이거. 야. 와 대박이다. 이것도 본인이다. 와 이것도 강력한 우승 후보작이에요. 와 대박이다. 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까 그 어린 친구가 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짝퉁 뽀로로. 얼마나 논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았으면 뿌리가 흘러내리다 못해가지고 얼굴이 나보다 길어요 약간. 그만 놀아. 그만 놀아 제발. 놀러 갈게요. 놀러 갈게요. 수고파이. 보여봐요 동물에서 프릴 코스프레. 와우. 프릴이 무슨 캐릭터죠? 잠깐만 여기 귀여운 애니 코스프레라고 돼 있는데 아니, 귀여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오, 아니 와우. 아니 아니 아니야. 뭐예요? 저기 이게 뭐야? 왜? 아니 이거야 비슷해. 완전 비슷해. 와 대박이다. 비슷해. 완전 비슷한데. 배 라인이 여기도 이걸 위한 옆에서 쳐다보는 거랑 똑같아. 잘 봤습니다. 백주도사 무도사 코스프레 기발한데 벌써? 저걸로? 오! 오 아이디어 좋다. 오! 오! 잘했다. 백주도사는 이번 파란색이야. 똑같은 방법이잖아. 아 잘했네요. 훌륭해요. 자, 얼굴에 캐릭터 갈아넣기. 어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살렸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그거 모브 사이코. 모브 사이코. 모브 사이코 나오는. 연두까지. 연두씨. 예술인데? 오 너무 잘하셨는데. 바나나 캐릭터도 그려봤습니다. 바나나만 되면 왜 이렇게 다. 근데 불쌍한 바나나. 밴드 이거 센스 있어요. 이걸 꼬다리로 표현한 것 같은데. 꼬다리 꼬다리. 센스 있는 아이디어 좋다. 아 코까지 완벽해. 먼저가 제한 자신감이 샘솟았다고요? 하지마. 뚫어놓은 것 봐. 눈 뜨니까 무섭다. 아 고맙습니다. 와, 와. 대단하다. 어? 개그맨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했다고? 찐이네? 찐이야? 찐이냐? 아니 뭘 홍보하게 왜 알려줘야지 이런 거를. 아니 진짜 세상에. 유튜브 채널 트래블러. 그래요 트래블러. 트래블러에서 올렸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는 다섯 개의 후보작들을 일단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82번은 기간이 지나서 냈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라고. 네 그래요. 참여의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아이패드 있으시겠지? 그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섯 개의 후보를 먼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산드라 엄청 머릿속에 남아요. 맞아 니산드라. 니산드라가 이 니켓절에 가장 좀 취재에 잘 맞는. 네 맞아요. 명배 니산드라. 저는 저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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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팔계. 명배 니산드라 저팔계. 그 다음에 또 아 도크굴. 아 도크굴. 그 고추로 이거 등했던. 자 그 다음에 인명견하고 디그다 루피. 요 세 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죠. 인명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인명견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요게 워치란 만화를 제목만 알고 그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도 몰랐는데 단 한 번에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코스프레 한 번으로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이해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명견 심사위원들을 기다려왔다고 저팔계 니산드라 카네키 다섯 분을 선택하고 5분 후 아 결과랑 다 같이 왔어요. 이제 결과가 왔으니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2등이 많이 딱 나왔습니다. 자, 우선 5등부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등은 요괴워치 인면경을 하신 분이 5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도쿄 구울 카네키가 그 다음인 4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금은동이에요. 우리 나라라 초대 저팔계 3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지 않은 다른 분은 자동으로 2등이 되겠고요. 리산드라와 짱구는 못 말려 하신 영배님 1등은 55.3%의 투표를 가져간 명배분이 되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네. 대머리 아저씨를 저기 코스프레 하셨죠. 아, 축하드려요.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웃긴 게 아니 코스프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본인이 편집하실 거니까 이거는 본인 코스프레 하나 참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우승을 가져가 버렸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배군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가져간 것 같은데 전 진짜 여기 다섯 분은 진짜 기발하고 이 코스프레를 기다려왔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슬슬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대회를 기다려왔다오. 사실은 나도 그랬어. 정말로? 맞아. 좋아요.